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레드투표의 김웅식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뭐 오늘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사실 저도 뭐 그동안 많이 소홀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후배님들도 그렇고 특히 여러 선배님들 얼굴을 좀 뵙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안부도 사실 궁금하고. 뭐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없으면 못 보면 큰일 날것 같이 이렇게 가까웠던 그런 아구들을 요즘에는 정말로 뭐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달 7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7월 28일 날 대관령에 있는 대관령 치유의 숲이 있어요. 대관령 금강소나무 숲길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 선배님들하고 그동안 이렇게 못 뵀던 후배님들을 한번 뵀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 말씀드립니다. 뭐 바쁘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뭐 그동안 얼굴과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서먹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10년, 20년 전에는 우리 충북 지역의 또 주역들이셨고, 그리고 또그 주역들이 지금 사실은 뭐 고급 인력 아닙니까? 이 고급 인력들이 지금 저희들 뭐 연맹 쪽이나 등산학교 쪽이나 뭐 도연맹도 마찬가지, 시연맹도 마찬가지, 등산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들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챙기지 못해서, 그래서 사실 그 고급 인력들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선배님들도 사실 그 지금 자리가 좀 멋쩍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갈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뭐 IMF 이후에 등산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취미 활동, 그리고 동호회 활동, 그리고 산악 활동, 그리고 뭐 해외 원정,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뭐 2000년대 전후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폭발적으로 산에 다닐 때는 너나 할것 없이 그냥 얼굴을 보기 싫어도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여러 선배님들도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각자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또 각자 그 사시는 주거지도 변동이 생겼고, 그리고 후배님들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우리가 노후 대책이 안돼 있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힘든 세상입니다. 사실 가면 갈수록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가까웠던 우리 아구들하고의 관계가 조금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소홀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산이라는 걸 빼면 정말 모든 것이 그뭐 삶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산에 대한 애착과 열정으로, 그리고 산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버텨 어려운 상황도 많이 버텨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다시 한번 얼굴 좀 뵙고, 그리고 안부도 좀 다른 분 그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안부 좀 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쁘시겠지만 7월 28일 날 07시 30분에 청주 종합경기장, 그러니까 종합경기장이 축구장이죠. 축구장 앞에 보면 그 중앙문이라고 있어요. 중앙문. 그러니까 그 서원구청 들어가는 그 주차장 입구, 거기서 모여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뭐 준비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은 못 돼서 중식은 각자 지참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차량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자리는 그 충청북도 산악연맹 그 교육기술위원인 김식 이사가 힘을 많이 써가지고 준비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김식 이사님한테 혹시 그 산악회라든가 아니면 등산학교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같이 산에 다녔던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날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식 이사가 010-8849-8848입니다. 8849-8848. 요 번호로 몇분 가능하다. 그리고 참석을 바빠서 이번 기회에 못 하시면 못 하신다라고 표현까지 해 주시고, 그리고 표현해 주시면서 그 바뀌신 연락처라든가 뭐 요런 거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요런 자리를 좀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요번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 선배님들 뵙고 의견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자주 좀뵐수 있는 부담 없이 자주 뵐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니까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과 참석 못 하시더라도 조언과 그리고 또못 하시더라도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가능한 한 얼굴 뵙고 다른 선배님들 후배님들 안부도 좀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7월 28일 대관령 휴양림 옆에 있는 대관령 금강소나무 숲에 뭐 시간 그 대관령 옛길이기도 하고요. 트레킹 시간은 뭐 그냥 선배님 편하신 대로 원점 회귀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얼굴 좀뵐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 주시고 그리고 오도시더라도 문자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